이 사진 너무 웃김. 영상 처음에 봤을 때 얘는 왜 가슴팍에 빵꾸가 뚫린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니? 했는데 마스크였음. 좋은 말만 해줘요. 이웃집 아이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두돌 갓 지났다는데 저희 조카는 말이 늦어서 아이가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줘요? 하길래 우리 아이도 좋은 말만 해줘야지. 엄마가 무슨 말을 해주셔? 그랬더니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빵 터졌네요. 아니 할아버님, 이거랑 소주랑 못 바꿔드린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자꾸. 손님, 이건 술이랑 바꿔드릴 수 없어요. 실시간 편의점에 강도 들어옴. 도망가야 해서 질문 안 받는다. 유치원 때 있었던 웃긴 일. 웃잘돔님, 제가 5살 때 선생님이 여러분 띠가 뭐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노란 띠요 하는 애도 있었는데 어떤 애가 토끼 띠요. 그래서 반 전체가 어? 너도? 나도? 라고 난리 났어요. 갑자기 유치원 때 생각나서 웃기고 귀엽네요. 베개 영업 관련해서 쓰고 싶은데 베개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린다. 베개가 정답. 베개 베데스다 개. 이제 틀리지 마세요. 우리 동네 주식 개웃겨. 안 파는 게 나을 듯함. 먹어보고 이것만 팔기로 결정함. 팔지 안 팔지 고민 중. 너의 인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우리 선배가 짜장면 먹다가 장기알이 나오. 그래서 짜증나서 중국집에 전화했는데 사장이 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라고 한. 아니, 듣는데도 어이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고. 친구가 찍은 후레쉬를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상하다. 내가 저랬었나?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놀고자 하면 평생 놀 수가 없다. 일단 놀고 나서 공부를 해야 둘 다 할 수 있다. 25살 군필 자취방 현장. 짜파게티 사건. 이거 무럭해버려. 나 짜파게티 먹으려 했는데 뚜껑 있냐? 니은. 그럼 스프 넣고 천천히 졸여. 그거 그냥 싱크대에 넣은 뒤 면만 건져. 그 방법이 최선임. 물 버릴 수 없으면. 미친 건가? 물을 버려보겠음. 냄비 비스듬히해서 젓가락으로 면만 찍히셈. 면도 버려. 아님 싱컨으로 물 버리면서 안 떨어지게 해보든 게. 그냥 다 버려. 냄비도 버려. 냄비 잡기가 무서워. 뜰채에 부어. 먹지마 그냥. 양은 냄비라. 아니 어떻게 먹으려 한 건데. 빨대로 물만 일단 마셔. 쟤 뭐냐 진짜. 아 진짜? 밤중에 겁나 웃었네. 오타쿠라서 살았다. 교과서에 낙서해봤어요. 차례대로 국어, 수학, 사회, 한문이에요. 나는 초딩 때 내 용돈 500원을 하수구에 빠뜨려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거 나한테 큰 돈이었음. 그러다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팔겄고 야 이거 잡히네 잡혀 여기 있네 하면서 500원 줬다. 근데 이제는 그 아저씨가 그냥 자기 500원 준 걸 안다. 엄마가 다른 집 딸이랑 나 비교할 때 대처법. 하 진짜 어이없다. 엄마 나도 다른 집 엄마랑 엄마 비교해봐. 참나 어이가 없다 진짜. 비교하려면 비교해 놔도. 어? 말해봐. 말하냐고. 말하려니까 없네. 아니 엄마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딸 비교해도 되는 거야? 엄마처럼 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해서 사랑받으면 남 좀 비교해도 되는 거냐고. 이쯤 되면 그만하라. 뭘 그만해. 엄마처럼 동안이고 피부도 좋고 그러면 딸랭구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엄마가 잘못했다. 알았다 진짜. 나도 그럼 엄마 딸 안 할란다. 어차피 같이 밖에 나가면 엄마 보고 다 언니냐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 말고 언니해. 나도 엄마 딸 안 할란다. 언니 알았냐고 하면 엄마가 웃으면서 한 일주일 잘해줌.
마스크 해제 절대 안 됨. 회사에서 상사들이 쌉소리할 때 마스크 속에서 이라고 못하잖아. 마스크 때문에 2년간 상사들한테 조용히 욕했는데 이제 못하잖아. 아. 한의 정서는 일본 문화학자가 만든 말임. 굿판이 증명하는 건 오히려 우리나라가 흠이 많았던 민족이고 귀신에게도 자, 왜? 삐졌어. 왜 이렇게 칭얼거려? 일단 이야기나 좀 하자. 놀자. 하는 거에 더 가까움. 굿판으로 무당이 귀신과 사람을 중재해주는 거임. 그래서 무당이 인싸였던 건 맞음. 솔직히 보면 잔인한 게 귀신 될 정도로 한이 많고 음침하면 좀 아싸 기질인 경우가 많은데 그 아싸를 위해서 파티 열고 그 아싸를 중심에 두고 다 같이 모여서 파티 댄스 추는 거임. 보통 아싸는 이쯤 되면 울면서 알아서 성불함. 생각해보니 그렇네. TV 설치 기사님의 당황. 아, 와이파이 이름 바꾸는 걸 깜빡했네요. 기사님도 당황, 저도 당황. 전에 사시는 곳 주차 문제가 많으셨나 보네요. 아, 몇 년 전에 자취할 때 쓰던 거라. 주차 똑바로 해라. 연결 중. 잠결에 알약인 줄 착각하고 에어팟 한쪽을 먹었어요. 저도 제가 한심해요. 에어팟을 끼고 잠들었는데요. 꿈결에 그걸 잡고는 약 먹어야겠다 했네요. 아침에 공복에 오메가3 큰 알약을 먹거든요. 왜 보지 않고 촉감으로 그게 약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에 넣고 참 약이 크네 한 기억도 나요. 에어팟을 먼저 입에 넣고 정수기 물 받아서 꿀꺽하는 순간 이건 아닌데? 자각이 왔어요. 이미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아침 6시에 먹었는데 지금 오후 4시입니다. 위가 더부룩하니 트름이 자꾸만 나는 야릇한 상태인 거예요. 별일 없이 응가와 함께 잘 나오겠죠? 병원 안 가봐도 되겠죠? 너무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남편에게도 입이 안 떨어져요. 밤중에 수유할 때 남편은 한 번도 침실에서 나온 적 없지만 고양이는 매번 빼먹지 않고 나와서 지켜봐준다. 졸릴 텐데 고마워. 최고의 사제 어딜 봐서 6월 최고의 사진 인공지능 이 녀석이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우짤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